뭐해 뭐해 아끄 웃겨 아끄 아끄 아끼 아끼 오이 시쿠다 아래 우리 비행기 나리타 공항에 착륙합니다. 러브 시 지나갈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역을 리뷰한다 전역대 이기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일본에 왔다! 여기 역 같지 않죠? 여기 나 지금 나리타 공항에 왔습니다. 아, 오늘 어떻게 전세계의 역을 리뷰하는 것 중에 처음이 또 일본이 됐네요. 오늘 어디로 가지? 오늘의 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는 역으로 니스 역입니다. 반월당역? 세계에서 1일 승하차 승객수가 가장 많은 신주쿠 역.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붑니다고요? 서울역 유동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 그랬어. 근데 이거보다 더 기네스라는 거잖아? 유동인구 한 90에서 기본이다 100만 명 정도. 유동인구는 350만 명. 350만 명? 그 말인즉슨 부산의 전 인구가 신주쿠 역으로 보이는 거야. 출구가 200개가 넘어. 200개? 쿨로 가죠, 쿨로 가죠. 이번에 쿨로에서 도움을 주셔서 다행이가 출발까지 한 번에 다 해줬어? 사랑합니다, 쿨로. 쿨로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입사까지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된 우리 쿨로 카테고리에서 교통 일본 열차가 바로 나와. 그러면 출발역은 우리가 나리타니까 누르면 메일로 바우처가 갑니다, 바우처. 내려가서 쿨로를 하면 된다. 내 손 안에 지금 다 되는 거잖아. 내 손 안에 최고의 여행가이드 쿨로. 안녕하세요. 아, 일본은 항상 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저희는 우측 통행을 하고 있어요. 항상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는 점. 보통 여행 올 때 이런 분위기에서 당황을 한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 빨간색, 넥스만 따라가면 돼. 자, 여기 왔죠, 넥스. 넥스 오면 도쿄 라운드 트립 티켓. 아, 오케이, 여기서 하라고. 일단은 이렇게 예매를 하시면 이렇게 QR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QR이 나와서 요거를 유지한 채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 사람이죠? 어디 가요? 신주쿠. 우리 신주쿠 가는데? 이게 예매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아, 바로 하려고? 아, 이거 쿨룩으로 예매하면 바로 되는데. 저 유튜브 저녁자. 아, 맞죠. 맞아. 바늘땅. 아, 바꿔 봤어요? 네. 그래서 나 들고 있었어. 들고 있었어요? 네. 40세계인 건 유튜브 봐서. 맞아요. 아, 살 땐 몰랐구나. 신주쿠가 출구가 200개래요. 하나의 긴데스카, 다들에스카. 아, 들어 넣어서. 한국어를 누르고, 예약한 티켓 수령. 그러면, 여행사에서, 이건 여기서 QR 있죠? 빨간색. 아니면 인증번호 누를게요. 수치번호는 뭐야? 수치번호는 뭐야? QR코드? 아, 예. 네. 꼭 스캔하시면 もらえますか? 그러면 이 약을 발권하기를 누르면 되겠어요? 딱! 뭐야, 두 개 나오지? 근데 왜 두 장이지? 오늘 뭘 누구 오나? 하나는 개찰구 통과해야 하고 하나는 승차권. 좌석번호가 적혀있는 게 좌석번호고 헷갈리면 개찰구 들어갈 때 두 장을 같이 넣어. 이거 같이? 네, 두 장 한 번에 같이 넣어. 아, 이거 편의점 줄 서 있는 거야? 아, 아니지. 야, 우리나라는 없어진 패밀리마트. 야, 기가 막힌다. 많다, 많어. 와, 잠깐만. 와, 밥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어? 도대체 회가 있네? 너무 잘 돼 있다. 와. 뭐야? 몰라?
맛있어 보이면 사는 거지 뭐. 일단은 도시락까지 샀고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넥스 한국말로 친절하게 나리 타고 내일 터미널역 돼 있어서 가면 되고. 아 이게 궁금하다. 아까 전에 부장 나와서 먼저 이제 하신 분들은 같이 넣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같이 넣으면 뛰지 않나? 여기 진짜 대면지. 이거 부장 넣으면 뛸 것 같은데. 같이 넣어볼게요. 오, 어? 같이 넣어도 그냥 이게 나오는구나. 어, 다 왔네. 타면 되네. 어? 아, 이게 스크린 도어야? 이거 링처럼 뛰어 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스크린 도어지? 어, 뭐야? 아, 스크린 도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스크린 도어는 난 이게 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예 기댈 수 없게 만들어놔갖고 이게 더 나아. 여기는 딱 실용적인 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신 여기는 광고를 활용 못하지. 넓은데? 되게 넓다. 아니 우리나라 KTX보다 넓은데? 오. 어, 한국말, 한국말. 아, 지금 보면 나리타 다음에 사쿠라, 후쿠오카이도, 치바, 도쿄, 시나가와, 시부야, 신주쿠. 아, 씨발, 이거 먼저 한번 보고 먹어볼까? 이게 냄새가 아까부터 미쳤거든.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불고기 덮밥인데, 아, 여러분들 이거 뭐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성은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기차에서 먹는 애기벤이라 그러죠. 이게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어갖고, 이게 낯섬이 주는, 와. 야 냄새 기가 막히고 양념 미쳤어. 퀄리티가 미쳤다. 이거 그냥 그대로 해서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아서 손님한테 줘도 야 요리했네라고 믿을 정도로 밥이 너무 맛있고 고기가 일본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만들까? 여기 가격이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거 사이즈 같아. 아, 사람들이 나를 주네. 아 원래 638엔인데 20% 세일해서 591엔. 나쁘지 않다. 정말 신났다. 지금 요거 나리타 익스프레스에서만 한 끼를 해결하는 게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그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 캐리어 보관하냐? 캐리어 보관은 되게 잘 돼 있다. 못 가져가게.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뭘 찍고 있어? 나 지금 나리타에서 도심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광명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여기 약간 천안 평택 되려나? 혹시 일본 아는 사람 있어요? 가만 있어. 일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에 있는 아. 와. 어제까지 아이콘의 구준애가 여기 있었어. 나한테 연락 왔었어. 진짜? 어. 부끄럽다. 어? 내가 유튜브 안 간 사람 있다. 다시 글로 간 사람 있다. 왠지 일본에 있는 것 같았는데. 계속 연락을 해볼게요. 아, 무시무시. 아이. 헌터상. 역시, 아, 안녕하세요. 아, 역시 일본에 있는 줄 알았어. 아니, SNS 봤더니 12시간 전에 일본에 있는 걸 올렸더라고. 아, 예, 저 요즘에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살고 있는 거야, 아예? 네, 저 아예 그 일본어 배우려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오구라 유나 씨랑 계속 붙어 다니더니 같이 가서 이제 협업해서 일하는 줄 알고. 아, 제가 희망하는 거긴 한데. 아, 맞다. 지금 일본어가 차용 중이야. 일본이요? 일본 어디신가요? 일본 지금 우리가 신주쿠로 가고 있어. 도쿄로 가셨네요. 저는 어디 있어? 인심 좋고 사람 좋고 맛있는 거 많은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
오사카시요. 오사카시. 아 그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지금 오사카에서 나 있는 신주쿠까지 내가 기다리면 얼마나 있으면 올 수 있을까? 아 신칸센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아 부산에 있구나. 예, 아, 서울 부산 느낌이니까요. 아 그러면은 신주쿠에 가본 적은 있어? 아, 한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일본에서 신주쿠 왔으면 요거 하나 한번 봐야죠. 혹은 뭐 이거 한번 놀러 가야죠. 할 만한 것도 없나? 아, 네네. 혹시 그 오므라이스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전문점이 있는데요. 지금 메이드 카페를 가시면은 오므라이스에 이제 마법을 걸어주거든요. 진짜 맛이 달라져? 아 달라져. 맛있어지는 주문을 걸어주시니까 그분들께서. 와 진짜 그 메이드 카페. 꼭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오코노미야끼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오사카에서 나온 음식이고. 아 오코노미야끼가 오사카 거야? 네 오사카가 아주 근본 덩어리죠. 그 오코노미야끼에 그 대적할 만한 그 도쿄의 음식이 몬자야끼라는 게 있어요. 몬자야끼? 약간 그 토한 것 같은 비주얼이어가지고 후토야끼라고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야 근데 너가 추천해주니까 그럴싸하고 막 궁금하고 그런다. 헌터야 그러면 아무데나 갈 수 없을 것 같고. 아 제가 구글 맵으로 드릴게요. 가게 주소랑에서 보내주면 네네. 내가 한번 그 혼돈의 카오스에서 한번 찾아가 볼게. 아니 동훈이한테 카톡이 와서 이제 이렇게 주소랑 뭐 몇 번 출구 나가면 뭔지 알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정말 고맙다. 잠시 후 종점 신주 도착하겠습니다. 드디어 또 우리가 온 건 일단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왔고 여기는 진짜 신주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가볼게 일단 가볼게. 근데 기차가 엄청만 다 아까 위로 지나가더니 또 아래로 지나가고 장난 아니네. 와 한 번에 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어? 여기에 다 있다고? 지금 여기 나가지도 않고? 아, 여기 화장실 있다는 건 여기 그거 생각했어. 얼마나 급하면 내리자마자 일단 가라고. 한번 갔다 볼게요. 안에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아, 다 봤어요. 엄청 조그매. 아, 아무도 없어. 엄청 조그매. 이게 끝이야. 그러네. 이게 어디 개찰구 밖도 아닌데 여기 화장실 있다는 거는 정말 급하게. 아,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다. 그 역 앞에 바로 앞에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잘 돼 있다. 보면은 다 뭐 찾고 있어. 다 뭐 검색하고 찾고 있어.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 한번 추운 쪽으로 나가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근데 오늘이 저희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이 월요일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350만 인파를 뭐 느낄 수 있을지. 와 뭐야? 저기 앞에 보였게 다? 사람 진짜 많다. 여기가 일부분인 거잖아. 사람이 지금 이게 아마 없는 걸 텐데 이 시간대와 정신 혼란 오는데 혼란? 이건 뭐야? 스테이션 워크? 아 나 이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 들어가서 뭐 업무 볼 때 하는 건데 한 명 들어갈 수 있고 15분에 한 2,000원, 2,500원 정도 QR로 예매해야 되는구나. 궁금하긴 하다. 아 의자랑 책상 하나. 의자랑 책상 하나. 아 근데 나 아까 약간 이렇게까지 일해야 돼? 일단 뭔가가 엄청 넓은 느낌인데 이거 봐봐. 지금 우리가 어딨냐면 여기 있다. 아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호선이 겹쳐? 여기 11개 호선?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전 다 다니는 거네? 그냥 여기 무조건 들려야 되는 거구나. 어디 이렇게 지나가려면. 아 여기 뭐야 잠깐만. 신주쿠 라인, KU 뉴 라인, 오데오 라인. 다들 어디, 뭐야, 여기 또 밖이야. 여기 뭐야? 지금 이렇게 다 아예 백화점하고 아예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여기 몇 개 백화점 연결돼 있는 거야? 백화점 아래. 아, 약간 이런 역의 특징은 백화점이랑 다 연결돼 있구나. 뭐 여기도 다 이게 있네. 약국도 팔고, 옷도 팔고, 뭐 음식점도 있고, 커피도 있고. 여기 부평역 리본델링 한 데 아니야? 근데 여기 가게가 상권이 끝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없는, 손이 없는 가게, 없는 가게를 못 봤어. 다 엄청 많아. 아, 근데 문제는 우리는 B11로 어떻게 가냐? 자, 일단
침착해, 침착해. B11로 갈 건데 여긴가? 자, 항상 내려가기 직전에 신중해야 돼.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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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헤이 컴온. 어 아닌가? 아까 여기 왔던데잖아. 여기 내려가는 데가 없었는데? 근데 여기밖에 없어 지금. 다들 어디론가 가는데 알고 가는 거야, 들? 여기가 어느 방향이야? 오? 23. 선생님 맛에 차이니스? 아, 여기도 길었구나. 아, 오케이. 여기도 길었어. 여기도 길어서 울라 그러네. 아, 저기 있다. 저기 지도 한번 봐보자. 지도가 되게 많아. 잠깐만. 카메라 감독이 한 분 사라졌대, 지금. 우리 한 명이 없어, 지금. 잠깐, 한쪽 대기해보자, 잠깐만. 근데 나도 지금 여기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디로 가셨어, 그러니까. 아, 길이는. 저기 지도 한번 봐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영어. 아까 여기 보니까 와, 엄청 많아. 여기 N 넘어갔다가 S 넘어갔다가 B 넘어갔다가 여기 C 8. 자, 자 우리 카메라들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전 한번 해봐요.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전 안 받아. 여보세요? 갑자기 어디 계세요? 나 이경이야. 어디 계세요? 개찰구 나오셔서 어느 방향으로 가셨어요? 우린 개찰구로 나가진 않았어. 안 나가셨어요? 어. 여기 출구 일단 출구가 여기 이게 P-R 이게 B12면 10인데 B12B도 있어.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하나 찍어주시면 거기 찾아드릴게요. 거기에서 만나자. 우리 헌터가 얘기해 준 B11로 와. B11. B11. 네, 알겠습니다. 네. 급히 전화해봐. 네, 여보세요? 민서가 어디야? JR? JR이라고 적혀있는데. JR은 여긴데? 우리 집 여기가 어딘지 몰라. 남쪽이랑 있다고? 이렇게 하자. 비 하나하나.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만나. 네네네. 비. 자, 문제 우리가 이제 가야 돼. 우리는. 조심해. 길 안 잃어버리게 이제. 우리 끈, 뭐 끈 있으면 끈 묶어 그냥. 저기 인포메이션 한 번만 가보자. 저기 맛에 엑시트 비 주이치. And this is Maruno Chimai. Hi. Hi. 안녕하세요, 제마. 지금 누구 잃어버리고 제가 아니야. 내가 일단 살아야 돼. 일단 가보자고요. 여기가 지금 아 근데 음식 냄새 미쳤다. 와. 어 맛있겠다. 아 잠깐만.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 여기서 기다려봐. 잘 가야 된다. 나 거의 다 왔어. 여기 어디야? 지금 우리 여기 어디 있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는데 지금 여기 다 막혀갖고 지금 지금 문제가 절로 갔다 못 올까 봐 일로 한번 가든가 해야 되고 아 여기다 홀린 듯이 여기다 갈 데가 없어 이제. 어? 가면 돼. 와 드디어 보인다 B11. 아 밖 공기 좀 마시고 싶어 이제. 이거 찾으려고 여기까지 하잖아. 그래도 헌터가 나한테 알려준 게 있거든요. 여기 몬자 사카바 다시야 B11보다 좋은 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B12, B17, B19가 더 가까운데 기다릴 때 나왔으니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B11은 없는데? 아씨 돌아버리겠네. 아. 뒤로 무한직진. 신주쿠가 우리 서울에 어디라고 치면 좋을까? 마땅히 떠오르는 데 없네. 아 여기야? 가부키초 사쿠라도리 스트릿. 야 여기 대박이다. 여기가 메인거리구나. 와 신주쿠 상권 대박이다. 사람 다 엄청 많아. 와 여기 휘황찬란하다. 비 오는 신주쿠역의 가부키초 거리. 야 벌써부터 맥주 한잔하고 막 여기 엄청나다. 와 여기 휘황찬란하다. 야 여기 일하는 종사자분 다나카 친구분들
한국분인가? 어,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 네. 네, 맞아요. 네. 어디 가요? 백화점 가는 백화점. 잠깐, 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어, 네. 자, 지금 이 두 분이서 친구. 네, 군대 동기. 군대 동기? 군대 전역하고 나가 같이 만나가지고. 아, 그럼 지금 전역하고 여행을 왔단 말이죠? 네. 지금 도쿄 여행 며칠 차입니까? 오늘 방금 딱 찍고 이제. 찍고 온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신주쿠역 내려서 숙소까지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그때 쉬웠어요? 아니, 좀. 나와가지고 막 20분 동안 들다가 그냥 친구 조언으로 일단 나와서 찾아라 해가지고 어, 그 조언 하니까 괜찮았어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앞선이랑 뭐 어디 간다 그랬죠? 일단 밥 먹으려고 저희 몬자야끼라고 먹어봤어요? 몬자야끼 전 본 적은 있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비주얼이 좀 뭐한 거 그게 좋지 않은. 처음에 먹었던 몬자야끼는 어디서 먹었어요? 신촌에서. 아? 한국에서. 아, 신촌에서? 네. 그 몬자야끼가 원래 도쿄 거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몬자야끼를 먹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네. 혹시 뭐 괜찮으면 먹어봤지만 진짜 느껴보고 안 먹어봤지만 먹어보고 어,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 어때요? 전 저희 무계획이어서 지금 진짜? 네. 몬자야끼 먹으러 가죠. 제가 추천받은 데가 있어요. 아, 네. 가시죠. 가 같이 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잠깐만, 여긴 전데? 여기인가? 아니, 마음껏 먹어요. 술 먹어도 되고 내가 다 사줄게. 아, 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또 가는 길에 여행 중인데 즉흥으로 만나고 몬자야끼까지. 네. 일단 주문을 먼저 하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고. 주문을 기다려보자. 아, 일본말 할 줄 아는 사람. 저희 번역기 팝하고 없어서 의존으로 써가지고. 오케이, 트랜스퍼. 여기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이ただける 메뉴는 ありますか? 1번 넘버원은 멘탈 모찌 먼저. 아, 그러면 그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여자친구 없어요? 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 뭐라 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신주쿠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걱정은 많이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좀 밤의 거리 유흥가로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했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하시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곳이 가부키초. 여자친구분이 본다면 뭐 되게 이제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하이볼을 한 잔 드시고 제가 어떠시나 드미래도 멘탈 모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셀프로 하는 건가요? 아, 오케이, 이거 된 것 같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싶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테니 갖다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이렇게 뜨거운 이거 먹어도 되니까 이거 안주로 먹으면 되고 이거라고 제가 그러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참고로 저도 이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확 부어서 그냥? 네. 그래, 뭐 남자끼리 먹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섞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네. 사실 비주얼이 토사물 같진 않은데 점점 이 끄덕끄덕거리는 게 오고 있거든?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비주얼은 괜찮은 것 같아, 이건. 아, 이거 한 번에 다. 얇게? 응?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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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리면 되니까. 보통 이제 우리 비장할 때 전문가분들이 착착착착 하면서 이제 하는 거 있거든? 이거를. 와, 근데 이게 무게감 있어갖고. 아, 네. 잠깐만, 이 친구도 동시에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이거를 붓는다. 붓는다. 이렇게 크로스 붓고. 조금 더 하면 이해해.
이게 제일 조합상으로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네. 여기 이제 된 거 하잖아. 네. 소스가 이제. 가만 있어봐. 우리 이거 찍게 어디갔어? 두 개 쓰자. 아, 한 번 더 구운 거는 한 번 더 뒤집고. 야, 뭐 장비가 많다 이거 여기. 야, 뭐가 많이 필요하네. 자,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겠지? 계란 올리다. 야, 이거 마음 안 맞으면 싸우겠지 이거 뭐? 야, 음악 진짜이네. 일본, 야, 뭐 일본 어떻게 와야 되는 거냐 여기? 기분 좋게 먹으러 왔다가 이제 먹고 나서 따로 나가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랬듯 맛만 있으면 되나? 야, 비주얼이 근데. 어, 야,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오. 어, 비주얼 좋아. 찍어 먹는 것도. 닭살 콩만 먹는. 와. 타코야키 다 풀어졌다가 모아 먹는 맛이야. 소스 없이 해서 먹는. 맛은 여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신촌보다? 네. 이런 젤리 같은 식감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먹어. 일반은 그냥 울컹울컹거린다 그러지? 네. 주변에 타코야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네. 잘 안 먹을 뿐이지. 맛있어. 자,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닭도 한번 먹어봐. 닭 맛있을 것 같아. 닭 예술일 것 같은데? 자, 닭 들어간다, 이제. 호불 없이 맛있는 맛. 네, 진짜. 닭 염질 너무 잘했다. 소스가 맛있는 거였어. 아, 그래 그런가? 감칠맛 소스 딱 구워갖고 맛이 없음 이상한. 네, 먹어보자, 먹어보자. 네. 먹어봐, 먹어봐. 부상겹 약기소가? 네. 남자 셋이 와서 잘 못 볶아도 이게 제일 맛있어. 딱 먹는다고 입맛에 맞는다. 이거 왜 추천해줄지 알겠다. 그 데리야끼 우리가 먹는 한식한 어린이도 좋아할 맛이다. 그럼 이제 오늘은 신주쿠에서 오늘은 하루를 보내고 내일은 어느 역으로 가서 어떠한 계획을 또 할 예정이야? 내일은 도쿄역 가가지고 도쿄타워 근처에서 맛집 있으면 같이 들어갔다가 그 주변에 이제 쇼핑할 곳도 많아가지고. 아, 도쿄타워 주변에 쇼핑할 게 있나? 긴자역으로 이제. 아, 그치, 긴자로 가야지. 듣기로는 명품 엄청 많고 이쪽. 진자가 약간 우리나라 청담 느낌이 있긴 해. 아, 네. 마지막에 이제 시부야 스카이 한번 갔다가 이제 집 가는 딱. 여행 자체가 도쿄역, 진자역. 아, 이렇게 역으로 통하네. 도쿄보다 높은하고 다니기 편해서. 아, 그 주변으로 해야 되니까? 네. 가운데. 이거 누룽지 있어. 먹어봐. 이 지금 맛있을 것 같아. 먹어봐. 아, 근데 몬자야끼는 어때? 다음에 둘이 또 먹을 기회가 주어지면?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지만 네, 몬자야끼를 일단 먹었고요. 이 타이밍에 또 제가 추천받은 곳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뛸 메이드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부터 이렇게 외국 분들이 엄청 많구나. 여기 약간 그 세계 카오산 로드 가면은 세계 여행자, 배낭 여행자들의 거리가 있어요. 그거 일본판인 것 같은 느낌. 신주쿠의 이 가부키초라는 데는 워낙 이 유흥, 활락의 도시에 걸맞게 이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다 못해 제 얼굴 색이 막 바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템이나 네온사인이 엄청 많네. 또 여기는 뭐 여기만의 문화가 있으니까. 와, 이게 지금. 아, 그거 뭐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두 명을 뽑아야 됩니다. 세 명까지 돼갖고요. 서로 눈 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피디님,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셔서. 피디님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나왔고요. 버킷리스트 했다고 했잖아요. 감독님, 같이 하시죠. 아, 오케이. 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아, 보았어요, 보았어요, 보았어요. 아, 세 분만 들어오세요. 네. 아, 한국 외판 있구나. 한국어. 오,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아, 오므라이스. 아, 오므라이스. 아, 이거 그때 여기까지 왔는데. I recommend menu. 한국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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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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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I recommend. Dessert combo or drink combo. Hi. Drink combo は made of shake.
아, 왜? 아. 모바일 버전. 아, 모바일 버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텐션에 녹아드네. 일단 뭐 주인님께 주문 먼저 빨리 하겠습니다. 정식 코스 하나, 그리고 풀 코스가 3만 후반이거든요. 3만 8천 원? 풀 어디까지 가냐고 한 거예요? 빨리 시키자, 빨리 시키자. 빨리, 빨리 시키자. 디저트. 지금 이렇게 3개 시켰는데 8,600엔 나왔거든요? 8,600이면은 8만 초반? 어, 아, 예. 아, 이마 해봐. 아, 프레젠토? 프레젠! 아, 리얼리? 주스 왕. 낫 렌트? 아, 노노노, 포유. 아, 포미? 아, 우리 똑같은 걸로 하자. 오케이, 세임띵. 그때 해줄게, 일로. 한 번씩 일로. 아, 이쁘다. 가와이. 근데 지금 나만 느끼는 거 같는데 둘 얼굴 빨가거든요? 나도 빨개? 아, 고민하셨네? My name is 네네코. 네네코. 아, 이게 네네코? 네우장! 아, 감사합니다. Just call me K. K? K, K. K, 고주님 K, 마스터. 아, 주님. 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 아, はい。 はい、 こちら私が。 フリフリしていきますので、クラップクラップクラップクラップ。あ、もしもし、もえもえ、もえもえ。キュンキュン。キュンキュン。オッケ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一緒にお願いします。せーの、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パン。もえもえ。もえもえ。あ、キュンキュン。あ、にゃんにゃん。あ、ぴょんぴょん。あ、くわく。あ、きらき。 美味しくなれ 맛있네! 감사합니다! 야, 이 앞에 내 계신 두 분 표정을 못 담은 게 하이 된다. 미시마스! 아, 하이! 오! 하이! 그러면 맛있게나를 오마지나요 하이테이키타이토 오마이마스노데 하이!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큐운 오케이, 세나!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큐 와, 쿨타임. 와, 움직여버려, 이거. 아, 아이, 아이. 뭐해, 뭐해. 어, 말해, 뭐해. 아, 그래, 또 설마. 오이시쿠나레, 뭐해, 뭐해, 뀨. 방금 메이드분이 저한테 카와이라고 했어요. 나이 37에. 어, 맞다. 아니 뭐 리뷰를 할 게 있나? 어, 마법관리 갈아탄데? 어. 오마타세이타시마스타. 네, 오므라이스입니다. 어? 아, 뭐 해주나? 私が今から オムライスにお絵描き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何か描いてほしいものありますか？ 아. 또. 오케이. 어, 진짜? 나를 그려준대. 이게 될까? 보통은 아마 고양이나 캐릭터나 뭐 하겠지만 지금 나를 그려달라 그랬던 나를. 오, 오, 점점 갖춰지고 있다. 야, 나중에 결혼하면 애기 방학수에 잘 되겠는데? 出来上がりました! 와, 수고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마지나이 오이시쿠나레 냥냥 키르릉.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잘하지 않았어? 아, 엄청 잘했어, 이게. 근데 무엇보다 어쨌든 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맛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일단 단면을 한번 볼게요. 오, 케찹 볶음밥.
달달하게 해갖고 걔랑 오므라이스인데 볶음밥이라고 해서 밥알이 막 살아있는 그건 아니고 안에가 꾸덕꾸덕한 밥알이고 여기 주방 이모가 와 잘하네 여기 이모 미쳤다니까 여기 이모의 솜씨와 내내 꽃장의 마법이면 아 근데 약간 이거는 어쨌든 뭐 촬영 핑계 삼아 온 것도 있지만 저는 메디카페 그냥 뭐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혹은 정말 돈독한 아버지 뭐 부자 관계도 하고 오면 어, 나 괜찮을 것 같아. 아니지 마사리 며며 이거 하래 해 하라면 해 며며 하라면 해 맞잖아 쇼 해 하라고 거기 여기 며며 거기 들어 웃어 전역자 신주쿠역편 1분 지하철역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약간 신주쿠역은 혼돈에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신주쿠역 하나 마비되면 1분이 마비되는 정도의 너무 많은 혼돈이 겹쳐있고 길을 잃는 건 다행이고 헤맬 것이다. 물어 보니까 신주쿠역의 매력,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약간 좀 넘어가면 가부키초에는 유흥이라 그러죠. 팔라, 막 네온사인, 막 다 총집합돼 있어서 주변에 다 있다. 아 제대로 내가 신주쿠역에 왔구나, 일본에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주쿠역 돌아본 소감으로 이제 하나 정해준다. 신주쿠역, 둘이 왔다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역 같다. 야, 여기 뭐야? 와. 여기 분위기가 진짜 아예 다르지. 오, 뭐야? 오. 와. 뭐 어떻게 만들었어? 이게 뮤지컬 세트장보다 더 잘 만들었다. 아, 그 지팡이로 해야지. 사쿠야. 사쿠야, 너 도라이지?